저도 가슴을 갖다 많이 했었고.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노인이 되는 걸 언제 실감하느냐. 어떤 분은 저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될 때 이때 느낀다고. 우리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한 해 6천억 이상 깎아주는 셈인데 지자체들이 정부에 이 돈을 좀 보전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지하철 요금이라도 올릴 대세인데 지금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어휴, 무임승차라 그러니까 괜히 불법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합법적으로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 네. 액수가 전국적으로는 6천억 원대더군요. 네. 네. 전국적으로 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약 18%가 네. 돈을 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으로 무임승차를 하고 계신데요. 네. 만약 이분들이 요금을 다 낸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무임승차 가능 대상은 장애인도 있고요. 국가유공자도 있는데 전체 무임승차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네.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합니다. 네. 고령화가 우리가 특히 우리 인구에서 고령화 비율이 어르신들 비율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 무임승차가 네. 언제 시작됐는지를 찾아보니까요. 네. 1984년이더라고요. 네. 1984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임승차를 허락했는데 네. 그때 당시의 노인 인구 비율이요. 전체 인구의 4%였는데요. 야, 지금 15%인데. 네, 아니 지금 19.4%입니다. 19%나 됩니까? 네, 지금 19.4%고요. 네. 2030년에는 25%가 그렇죠. 될 거라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저희가 19%입니까? 네, 제가 15%로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지 못하는 네. 그 비용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서울의 지하철도 뭐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가 많으니까요. 전부 다 도시입니다. 적자는 심각한데 네. 이것 때문이다. 전부 지금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무임승차라는 표현이 좀 걸려요, 계속. 네. 무료승차라고 부르고 싶은데 따지고 보면 뭐 무임승차라고 하든 무료승차라고 하든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죠. 네. 합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들은 어떤 불만이 있는 거냐면 이게 무임승차로 인한 아까 6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유료로 만약 전환하면 이용률이 줄 것이다. 그럼 그렇죠. 6천억이 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비용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에 네. 대한 추정치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지자체는 어쨌든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법률에 의한 것이다. 네. 어디에 의한 것인지 아세요? 보건복지부가 정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인복지법 네.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65세 노인이 되면 국가는 이러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정한 법률에 의거해서 네. 손실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니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네. 이게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산하에 있는 코레일은 일부 비용을 보전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지자체 산하의 지하철 공사들은 보전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네. 일부 비용 보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법령은 발의가 돼 있는데 네. 계류 중이고 통과돼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어렵다는 거고요. 중앙정부는 당연히 어렵다는 거고요. 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왜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냐라고 네. 오히려 항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6개 도시에서 서울 지하철이 당연히 인천까지는 연결되잖아요. 네. 춘천도 갑니다. 충남 아산도 갑니다. 네. 그럼 어르신들이 그 무료라서 그래서 많이 가세요 거기. 춘천도 놀러 가시고. 맞습니다. 네. 평일날 춘천 가는 어르신들도 많고요. 네. 또 이게 아산 가는 어르신들, 천안 가는 어르신들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지자체는 항변이 또 나와요. 우리 지역 주민이라는 걸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용객 전체를. 그러니까 정부가 좀 네. 보전해 달라. 맞습니다. 네. 그 싸움이 중앙과 아까 설명하신 건 이해됩니다. 6천억 정도 손실이 난다지만. 사실은 무료니까 저만큼 타시는 거고 저걸 네. 다 유료화하면 안 타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손실 규모가 정확하게 6천억 원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어렵군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보전해달라. 정부는 아이고 그건 못하겠다 하니까 나오는 네. 게 이제 무임승차 그렇죠. 연령을 좀 높여보자. 그렇죠. 네. 무임승차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방법은 네.
그 무임승차할 수 있는 나이를 좀 올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이야기는 뭐 2016년에 이미 좀 이거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7년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거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행 65세를 70세로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은 뭐가 얼마나 변하냐. 네. 추정컨대 지금 현재 65세인 경우에는 134만 9천여 명인데요. 70세로 상향을 하면 88만 명. 그러니까 네. 약 한 46만 명 정도가 좀 줄어들게 되죠. 네. 무임 그 손실 비용도 지금 4,140억 원에서 3,4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약 한 700억 정도가 70세로 줄어듭니다. 올린다고 해도 뭐 이렇게 큰 손실은 지금 네. 서울시만 보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죠. 네. 뭐 이렇게 손실이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네. 그런데 재밌는 게 국민들 생각을 여쭤봤더니 저는 좀 의외인데요. 네. 잠깐 볼까요? 네. 언제 한 겁니까? 이거 리얼미터가 3월 27일 날 최근에 한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찬성 의견에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67.9%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건 평균이고요. 네, 오히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더 찬성하신다고요? 50대 이상 60대, 70대 찬성 비율이 70%대로 높습니다. 네. 오히려 40% 아래에서 6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죠? 재미있는 현상인데 네. 오히려 다소 젊은 층은 노인들은 그 정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당사자가 노인인 경우에는 노인이 돼보니까 65세는 아직 젊다. 한 노인 연령을 70대로 올려도 괜찮겠다라는 네. 의견들이 있으신 건데 네. 이게 한 가지 좀 쉽지 않은 문제가요. 지하철 이게 운임 요금 때문에 이 문제를 따지고 있지만 지하철만 70세로 올릴 수 있다기보다는 그러면 노인의 기준을 65에서 네. 70으로 사회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네. 이게 노인단체에서는 이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노인단체에서는 올리자고? 네네. 65세는 아직 노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고령사회가 됐고 평균 수명도 많이 늘었으니 70부터 노인이라고 하자. 네. 그래서 65세 되는 분들은 우린 경로당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65세가 네. 경로당 가시지도 않고요. 네. 저기 저 아파트 단지에서 가시면 이제 아기가 왔다고. 70세 그러지. 정도 가신 분들 가면 이제 잔심부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노인이 된 느낌이다. 65세에서 네. 그런 말 하시는 분을 들어봤지만 사실 서민들 입장에선 이건 매우 실용적인 혜택이죠. 복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또 10살이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 네. 이게 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한 2년 전 거인데 어르신들 입장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인 하나 산다 하더라도 다른 손님이 탈 정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또 노인들이 건강하게 또 여기 다니게 하는 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뭐가 다 나쁘냐 이게. 네. 몸을 인식하게 뭐 따질 걸 따져야지 그렇잖아요. 그 전철 타고 막 자주 다니세요? 네, 자주 재래시는 일로 나와요. 예. 공짜지. 동네 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낫죠,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50%는 아니라도 많이 사요. 이제 생활에 보탬이 많이 되죠. 뭐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이지 뭐. 지하철 자주 타고 다니세요? 돈이 없으니까 지하철 타야지. 그럼 못 타고. 꼬르선 뭐가 돈을 줘야지. 저렇다니까요. 네, 사실은 서민들에게는 이거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노동 가동 연한이라고 그럽니까? 네. 65세로 또 바뀌면서 노인 우리가 65세까지는 일한다 이런 사회적인 만약에 지하철 저거 올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도 원래는 60세부터 타던 걸 네. 65세까지로 밀어놨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65세부터 국민연금 탑니다. 네. 이제 그 기초연금도 65세부터 타는데 어르신들 맞습니다. 월 25만 원 받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네. 종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기준을 몇 세로 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를 네. 원점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네. 따라서 노인 복지 정책이라든가 지하철 운임 뭐 무료화의 문제라든가 네. 혹은 다양한 기초수급의 문제 또 건강관리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노인 복지의 일환이지 지금 지하철 공사의 적자를 메꾸자고 노인 연령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났다고 해서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65세가 굉장히 젊다고 해서 65세가 지금 막 일자리가 많아서 거기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라고는 보기 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일할 수 있는 그 체력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는 수요나 이런 게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무임승차 나이를 올리는 것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반발심도 또 상당할 겁니다. 우리가 그럼요. 보통 받고 있던 네. 혜택을 박탈당할 경우에 그 반발심 이런 것까지 네. 고려한다면은 굉장히 국회에서 좀 머리가 아플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저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관료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 주변에는 저거 필요 없다는 분들 많아 하면서 이렇게 쉽게 올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네. 한 가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게 네. 민자철도들이 놓이고 있는데요. 민자철도는 연령 상관없이 모두 다 유료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